소단 한 개만 나갈 거예요. 33. 이렇게 넋을 놓고 있어. 오늘 제목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전기와 자기라는 파트를 배웠어요. 여기서는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력에서 배운 뒤에 특히 이제 자기장 속에서 전 도선이 받는 힘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져?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전기를 생산할 때 어떠한 원리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네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전자 기도를 통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원리 전력 수송 만든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각 가정에 공급을 하느냐 이러면서 소비하는 장소들에 공급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먼저 전자기 유도라는 거예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에너지 전환, 운동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서 뭘로 바꿔주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으키려면 이런 도체 도체가 아니라 자성체 자기장 형성하는 자성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이 자성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뭐가 필요하냐면 코일이 필요하죠. 코일이 필요할 때 자, 이러한 자성체와 코일에서 정지에 있으면 이때는 전류가 흘러흐르지 않아. 정지에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게 움직일 때 흐르게 되죠. 그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자,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성체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먼저 N극을 가까이 가져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기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외부에서는 N에서 S로 가요? S에서 N으로 가요? N에서 S로 가죠. 따라서 이때 뭐가 나온다? 근데 자기력선들이 뻗어나오게 됩니다. 자기력선들이 뻗어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자기력선이 뻗어나올 때 자, 뭐 자기력선의 변화는 뭘 어떻게 합니까? 코일에서 뭐 하는 방향으로 이 자기력선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방향 방향으로 코일에 자기력선이 형성되죠.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력선,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형성이 될 때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서 뭐가 형성이 돼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를 통해 뭐가 발생한다?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3학년 과정에서 익히 이제 배웠던 내용이죠. 그치?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반대한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이 코일에서는 어떻게 형성되겠어? 반대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방향이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반대로 오지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럼 봤더니 여기 지금 나가는 방향이잖아. 그럼 이제 무슨 극으로 유도가 되고 N극으로 여기는 유도가 될 거고 아래쪽은 뭘 유도돼서 S극으로 유도가 돼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 이거 앙페르 법칙 많이 써봤죠? 어떻게? 이 엄지손가락이 뭐가 될 때? 자기장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전리 방향이니까 이렇게 감기듯이 형성이 되더라. 즉 감기는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감기니까 어디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감겨나가고 있는 방향이지. 여기 앞쪽이니까 이렇게 감기면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어디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래쪽이 무슨 극? 아니 무슨 극이 아니라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 위쪽이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이번 어떻게 해볼 거냐? 똑같이 이렇게 코에 자성체를 놓고 N극이 있어요. 그래? 내가 봤더니 이렇게 나를 방해한다 이거지. 나를 방해한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코일 좀 이상합니다. 그럴 때 이번엔 아 그래 내가 그러면 가지 안쪽으로 가지 빠질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빠질게 하면 그럼 이때는 자기력선이 어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얘가 멀어지면 감소하죠.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해야 돼. 반대방향. 아 그래? 가지마 그럼 키고 났더니 어떻게 이번엔 붙잡는 거지. 가려고 하니까 괜히 아쉽잖아. 그럼 어느 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될 거고 위쪽이 뭐가 돼서 S극이 해서 이번엔 어느 쪽으로 이쪽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위에가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판단을 했었잖아. 아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많이 봤었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될 때 유도 전류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일단 움직임이 있어야 유도절이 형성되는데 유도절을 강하게 하는 방법 유도절을 강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의 변화가 빠르거나 느릴 경우 그쵸? 뭐예요? 움직임이 빠를 경우 움직임이 빠르거나 혹은 뭐 할 때
코일은 감은 횟수가 뭐할 때? 많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유전자들은 강해요? 약해요?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져 작아져? 그치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더 강해지더라.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다. 또 하나 보자면 뭐 있어? 자성의 세기가 셀수록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이 흐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느냐.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유도 전류 흐르게 하느냐. 발전소 원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N극이 있고 여기가 N극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이제 S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요렇게 이렇게 이제 파리체가 그냥 달라붙어 있죠. 우리들의 파리체 정리자 있고 이렇게 도선형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해주느냐. 이쪽으로 뭘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자 어느 쪽으로 한번 감아볼까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쪽으로 한번 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 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이쪽은 어디로 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여기는 어디로? 위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럴 때 과연 이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라는 거지. 전류 어떻게 흘러요? 우리 뭐 가지고 왔어? 오른손 가지고 갔죠. 오른손 가지고. 자 우리들의 오른손을 한번 본다면 자 오른손 가지고 한번 봅시다. 내가 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손이 되게 큰 사람이네. 손이 참 크죠. 그럴 때 자 여기 여기 손가락의 방향은 뭘 의미했었어? 이쪽 손가락은 뭘 의미했었다? 그 뭐의 방향? 전류의 방향. 그리고 전류는 뭘로? I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 네 개의 손가락은 뭘 나타냈어? 이 네 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이었죠? 자기장. 자기장은 B. 그리고 여기 손바닥의 방향은 뭐였어요? 여기 손바닥은 뭘 나타냈습니까? 힘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F.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 전류 자기장 방향은 F, B, I, F, B, I로 이렇게 봤었지. 그쵸?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자. 이쪽 방향을 먼저 살펴보자면 힘은 어디서 어디로? 아래쪽으로 지금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여기서 여기로 가잖아. 그럴 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앞에서 뒤로 흐르게 되더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힘은 위쪽으로 받고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요렇게 가잖아. 그치? 이렇게 가죠?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요 아래로 흐르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그 무슨 전화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돼서 1이 들어가서 1이 흐르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뭘 하고 있어 지금? 운동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지금 바꿔주고 있더라. 이게 뭐의 원리?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전을 걸어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전류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 회전력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터빈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해서? 뭘 이용합니까? 물의 낙차를 이용하죠.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다가 이걸 이용해 이제 뭘 하는 거야? 터빈을 회전시키죠. 그래가지고 뭘 해요? 여기서 유도 전류를 생성을 하더라. 유도 전류를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력발전.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연소를 통해서 뭐 하냐면 물을 끓여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수증기를 만들어요. 이 만들어진 수증기가 위로 이동을 할 때 이걸 가지고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를 생성하더라 라는 겁니다. 유도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핵분열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이걸 수증기로 만들지. 이걸 가지고 뭘 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유도 전류를 생성하더라. 그 외에도 이제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해서? 풍속에 의한 바람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켜다가 해서 이걸로 유도 전류를 생성하죠. 그 외에 뭐 조력 에너지라던가 지열 에너지라던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죠. 다 뭐 하냐면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유도 전류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발전기의 원리죠. 발전소는 이렇게 전기를 생산한 이후에 그 다음 뭐 하겠어? 만든 전기 에너지를 뭐 한다? 전력 수송을 해야겠지. 전력을 수송해야 되더라. 그럼 어디서 어디로?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꽂는 게 아니라 뭘 거치냐면 변전소라는 걸 거쳐요. 변전소. 일단 첫 번째 만나는 건 초고압 변전소.
초고압 변전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변전소. 그러니까 변전소라고 하는 건 뭘 바꾸는 거예요? 전압을 바꿔주는 거예요. 전압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2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주상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주상 변압기.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소비지로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발전소에서 어디로? 초고압 변전소로 이동을 할 때, 그리고 초고압 변전소에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를 거쳐서 소비지까지 올 때, 이때 뭐가 바뀌냐면 전압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전압을 바꿔줘야 하느냐? 자, 발전소는 어느 정도의 전압을 형성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10에서 20kV 정도의 전압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러한 전압이 초고압 변전소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745kV 정도가 됩니다. 345kV 정도가 되고요. 눈을 뜨세요. 전기를 꼽아주면 정신 차리겠지? 응? 그 다음에 얼마가 돼? 1차 변전소 154kV. 2차에서는 얼마냐면 한 22.9kV. 그리고 이제 이게 주상 변압기로 오게 되면 220V,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래서 소비지에 이 220V를 넣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압을 바꿔줘. 왜 전압을 바꿔주느냐?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 사이에 하나씩 이제 여기는 이 초고압을 이용해서 대규모 공장을 보통 가동을 시키고요. 대규모 공장. 그 다음에 여기 2차 변전소와 주상 변압기 사이에 이제 여기서 이러한 전압을 뽑아다가 어디다 쓰냐면 이제 지하철 운영하는데 보통 쓰지. 그래서 학교나 이런데 뭐 큰 건물들 옆에 보면은 커다랗게 철박스로 돼가지고 뭐 있어? 고압주의에서 이렇게 철망 쳐놓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변전소, 변압기들이 여기 이제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길가에 있는 이런 전봇대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눈을 떠요. 야, 아가씨야, 눈을 떠. 그럼 왜 이렇게 전압을 바꿔야 되느냐라는 거지. 왜 전압을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냐면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전력 우리가 P 어떻게 구했어? 전 압에다가 전류를 곱하죠.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서 우리가 보통 구해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실되는 전력, 전력이 많이 공급이 될수록 손실되는 전력도 커지겠지.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나 볼 수 있냐면 이 손실 전력의 크기. 손실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도 전력이니까 어떻게 구해?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의 제곱에 전류의 제곱에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해준 값이에요.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해주는 건데, 그리고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 이거를 다운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어? 어떻게 하면 이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저항을 작게 하면 되겠지. 저항을 작게 하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겠지. 근데 이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 일단 저항을 작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도선의 굵기가 도선의 굵기가 두꺼워지던지 아니면 거리가 짧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도선의 굵기를 올리던가 거리를 줄이는 이 저항을 낮춰둔 요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차선책으로 뭘 쓰느냐, 뭘 쓰냐면 전압을 높여줘요. 전압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 손실 전력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왜 전압을 높이는 거랑 손실 전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름다운 관계가 있겠죠. 아름다운 관계가 있겠죠. 자, 이런 거야. 왜 이러한 값이 나오느냐? 왜 이런 값,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값이 나오느냐? 우리는 이 식의 주모를 P네. 어떻게 구해요? VI로 구하지.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의 절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 우리가 옴의 법칙을 한번 떠올려보자.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을 떠올려보면 무슨 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자, V라고 하는 건 전압은 어떻게 구해? R, I. 저항에다가 절 곱해준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I 값은 어떻게 구했어? R분의 V로 구했고, 그 다음 R 값은 I분의 V로 구했었단 말이야. 그쵸? 요 네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요 네 개의 식을 이용해서 보게 되는 건데,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이게 이제 전체 전력을 전체 전압에 전체 전류를 곱해준 거라고 할 때. 자, V는 뭐라고? V는 뭐라고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R 곱하기 I잖아. 그래서 손실 전력이 뭐가 되는 거야? 전류에. 자, P.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된다? VI인데. 이거는 뭘로? V 값이 RI니까. 이게 I의 제곱 곱하기 I 제곱 R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 줄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야. 요거에 대한 내용. I의 제곱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R이라고 하는 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될까? 저항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여기 I 제곱이랑 R 있잖아요. I 제곱하기 R인데,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이 P 값이랑 V 값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P 값이랑 V 값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냐면, R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일단 I의 제곱은 뭐야? I의 제곱. 이 I 값을 정리해 보면, I 값을 정해보면, 이, 여기, 요 식에서 우리는 뭘 하나 끌어내 볼 수 있냐면, 뭘 하나 끌어내 볼 수 있냐면, 요거는, 자, 봐봐. I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돼? 여기서. 여기서 I는 어떻게 정리가 돼? I는 얼마야? V분의 P지. 그쵸? V분의 P지. 그치? 그럼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I의 제곱이 V분의 P이므로 이거는 어떻게 된다? VP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지. 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여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총전력이잖아.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손실전력, 소비되는 손실전력을 줄이는 방법. V값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 V값이 커지면 전압이 증가할 경우, 전압이 증가할 경우에 여기서 전력이 크게 어떻게 되겠어? 이건 분모니까 저압값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럼 뭘 올려서? 전압을 올려주면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이해돼야 무슨 말인지? 이게 분모값이니까 전압을 올려줄 경우에는 손실 전력이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변전소에서, 초과 변전소에서 전압을 확 올려버리는 거지. 이게 확 올려버리는 거죠. 10에서 20kV인데 345kV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게 되더라라는 거. 그러면 이런 변전, 이거를 뭐라 그래? 변전기라 그래. 변전기. 자, 이 변전기는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변전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변전기는 뭘 이용해서, 변전기가 아니라 전압을 바꿔주는 거니까 변압기. 자, 변압기는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냐면, 이거는 뭘 이용한 거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이제 코일 같은 거를 이렇게 두고요. 코일 같은 걸 이렇게 두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철심을 두고, 여기 이제 코일을 이렇게 딱 감아도, 여기는 코일을 감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코일 감는 횟수를 달리해서, 코일 감는 횟수를 달리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일 감는 횟수를 달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양쪽의 코일 감는 수가 달라. 그럼 이를 통해 이제 뭘 하냐면 유도 전류,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전류 세기가 달라지면서 전압차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냐면 전압을 쫙 올려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전압을 올려주면 위험하잖아.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력 수송하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전력 수송을 안전하게 하려면 일단 이거를 지하 매립을 하는 거죠. 지하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야겠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어? 이거를 초고압으로 직류 송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걸, 지능력이 아니라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걸 만들어줘서 하냐면 전력 수송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전력 수송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 파트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세 개 정리하고 통합과학이 끝나게 됩니다.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요. 채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죠. 수고했습니다.